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비진 미카니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스쿠너 X가 상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카나트 드리한테 일단 아이디를 좀 빌렸고요. 한번 스쿠너 X를 오늘 리뷰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스쿠너 X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카트 바디고 일반이고 드리프트 750, 가속력 800, 코너링 897, 부서시간 741, 부서충전량이 300이에요. 부서충전량을 보면 아이템 차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파츠도 일단은 일반 파츠 되어 있고요. 돛단 듯 질주하는 스쿠너 X. 돛 대신 부서를 장착하고 새로워진 스쿠너 X. 적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 완주하는 희열을 느껴보라는데 전혀 일단 희열 느끼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물파리를 폭탄 물파리로 아이템 변경 가능하고 물폭탄 물파리를 재빨리 탈출 가능하고 물파리 물폭탄을 탈출 시 순간 부스터 가능, 스타트 부스터 강화, 배틀 챔스에서 필살기 슬롯 2개. 뭐 아이템 차다 보니까 일단 성능 간단하게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와, 이런 차가 근데 형들 만약에요 1대장이 되면 여러분들 타고 싶겠습니까? 이게 만약 1대장이면 참. 자, 일단 기본 속도를 보자면 기본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210이네요 일단 아이템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기본 속도로 많이 달리기 때문에 기본 속도가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불어 살짝 떨어지고요. 일단 대략 한 210 그 정도. 이번엔 부서 최고 속도 한번 볼게요. 부서 최고 속도는, 와 설마, 뭐야 298이 최대야? 헐. 30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 감속을 보자면 감속 그냥 뭐 노답이죠. 118 124 124 120 117 123. 아이템 차기 때문에 굳이 톡톡이는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템 전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와, 나 이 맵 진짜 좋아하는데. 막장 모드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드릭이죠. 처음에 느리게 할게요. 바리게이트. 가세요이. 아, 근데 자석만 나오냐?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물파리를 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쉴드 쳤어. 쉴드 쳤어, 모르겠다. 아씨, 아이템 맞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아니씨. 물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아이템 효과를 못 보네. 아, 지금 뭐 아이템 효과를 볼 수가 없네. 아니, 씨.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약간 자폭 아이템이랑 물파리랑 붙어 있었거든요, 아이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야? 아, 못 봤었어. 아, 실화야? 됐다. 그래, 니한테 졌어라. 너 맞아라. 아, 자폭이 생기네. 오. 맞는 순간 자폭이 생기네요. 나 그리고 빨리 터지네요, 바로. 오, 신기해. 그럼 저거를 막으려면 쉴드를 두 번 써야 되는 건가? 1등을 쏴라. 그럼 이걸 만약에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 아이템을 많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나. 이게 왜 이렇게 인식사만 하는 건가? 언제나 맞아라이. 물파리. 아, 한 남만 더 나오지.
하나만 더. 오우 땡큐. 근데 본인도 당하기 쉽지 그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써면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안 타는 이유는요, 아이템 슬롯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보통은 막 세 개 있잖아 맞지? 근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피드에서는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어 바나나 존나 커. 존나 생겼어. 와 그니까 진짜 무척하다. 자 그래도 엑스바디기 때문에 두 번 터지네. 와 근데 진짜 약간 꽃마차 같아 그립감이. 오 진짜 꽃마차 같아. 꽃마차 그리고 드리프트 감속 아까 부족했지만은 굉장히 느려요. 드리프트 감속이 뭐 해저 떨어졌을 때 한 77대까지 떨어졌었지 않나. 하나 둘 셋 뿅. 날렸어. 근데 굉장히 느려요 진짜. 톡. 와 근데 톡톡이가 와 진짜 느려. 만 더 막아봐야지. 흥그리 엔딩형한테 방금 요거 한마디 쓰게 먹었으니까 엔딩형 한번 막아봐야지. 아 근데 스톱이 진짜 느려요 여러분. 느린거 보이죠? 일반타치기 때문에 빠를 수도 없어요. 빨갔다. 엔딩이 엄마같다. 이제 막았습니다. 이라고 이제 엔딩이 해야 돼요. 아! 단체당기다 이거. 단체당기다 시계. 시계 욕먹고 있는데 단체당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자 빠져라잉. 아! 따라라라 수고했습니다. 스피드는 안 하는 걸로. 아 굉장히 느려요. 자 일단 스코너 X 리뷰였고요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느려요. 그냥 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스코너 X 리뷰였습니다. 시승과 리뷰였습니다. 다시는 탈 일 없을 거예요. 영상은 여기까지. 유 빠! 어우 차가 너무 느려.